밤밤밤. 안녕하십니까? 우리 한번더이 게임 해봅시다. 여전히 아직 깨지 못했어요. 그래서 계속하자. 어떻게 되겠지 뭐. 오케이. 중요한 것은 그냥 좋은 무기를 받았으면 좋겠어요. 이 난이도 아직 낮지만 어려워요. 우, 호뚜가게. 대상의 기절, 빈혈, 이동 불가 상태일 경우 공격이 치명타로 전파합니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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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이거 잡고 속사활 아니면 방패. 방패로 하자요. 가자. 잘 됐어. 잘안 됐어. 저는 이 큰건 별로 안 좋아해요. 너무. 이미다. 이미 데미지 받았네. 왜 이래? 업그레이드 있어요? 그거 좋아요. 그거 필요해요. 우리는 저는 이컴 바꾸고 싶어요. 그래서 이걸로 계속 갑시다. 다른 컴 나왔으면 좋겠어요. 문 열었어요. 나이스. 잘했어. 네, 여기 올라가자. 좀더 빠른 컴 받았으면 좋겠네. 이거는 적들을 소각 상태로 만들고 바닥에 불을 지릅니다. 근데 저는 방패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나? 와우. 거의 실패했네. 가게 했으면 좋겠어요. 나이스. 좋은 거 주세요. 보병용 활. 근접한 상태에서 공격하면 치명타로 전환됩니다. 한번 그냥. 오, 독 나와요. 근데 방패로. 오, 나이스. 근데 돈이 없네. 작살 사용하고 싶어요. 얼마예요? 오케이, 돈을 좀 찾읍시다. 아니, 일단 일로 가요. 오케이, 좀 돈을 찾아내면 그거 사러. 오, 아니, 그거 필요 없네. 아니, 아직 충분히 없어요. 더 많이 필요해요. 오, 이게 뭐야? 오, 돈. 나이스. 오케이. 가게 돌아가고, 가게 어디였어? 아, 아래였는데. 그리고 그, 검, 아, 검이 아니에요. 어떻게 부르는지 몰라요. 그런 무기. 빡빡빡빡빡. 훨씬 더 좋아요. 아, 빡빡빡빡. 여기 올라가자. 오랜 저기 무슨 길이 있었어요. 올라가면 안 돼? 나이스 업그레이드. 근데 우리 집 그냥 오른쪽에 계속 가면 돼요. 이쪽으로. 여기 뭐 있을까?
취재? 조사하기? 아하, 신입이로군. 심지어 찌 떼어 잡아먹히지도 않았어. 분명 쓸만한 물건이 남아있겠지. 뭐야, 녹슬어 빠진 꿈을 10시뿐이잖아. 찢어진 편지는 넘이고, 진술한 경위를 담아 왕실 정원사에게 고한다. 명령에 불복하면 진드가 먹이로 던져버릴 테다. 마지막 경고이니 모두를 위해서라도 알아듣도록. 서명인, 카스팅 사령관. 노이스. 이라이, 흥미로운 건 쥐뿔도 없네. 뭐. 이거 좀 무서워요. 잘됐어. 여기 나갈 수 영락한 수목원 어딘지 몰라요. 근데 거기 들어가기 전에 한번 여기 뭐 있는지 확인해 봅시다. 좀 업그레이드 좀더 많이 있으면 좋겠어요. 업그레이드가 아직 많이 없어서 잔혹성이 좀더 높으면 좋겠어요. 그게 뭔데? 아, 저는 독성 하수도. 아니요, 저는 이거 뭔지 몰라요. 여기로 가요. 그 지도 옆에 있는 그 해골이 있죠. 저는 지금 30마리 잡아서 데미지 당한 없이 당하기 데미지 당한 거 없이 30마리를 잡아서 지금 여기 무슨 방에 들어갈 수 있어요. 거기는 그 셀도 많이 받아요. 그리고 아이템도 받을 거예요. 여기 돈 많이 있고 셀도 많이 있고 이거는 필요 없네요. 근데 얼음 방패로 바꿀까요? 빠빠빠빠빠 공격을 패링하면 주위에 적을 비명상대로 만듭니다. 반사? 투사체는? 접촉하는 적을 빙. 전 이거 좋아요. 그래서 오 이걸로 합시다. 나이스. 나갑시다. 업그레이드. 네. 회복약 나이스. 제 이거 합리적인 가격에 상점의 상품을 새로 고침할 수 있게 됩니다. 전가 전시실 수감동의 특수 상점이 잠금 해제됩니다. 특수 상점에는 누구보다 경험이 풍부하고 안목 있는 손님을 위한 온갖 값비싼 희귀품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 지금 세포 얼마인지 못 봐요. 뭐가 좋을까? 발목의 채찍? 방패를 무시합니다. 뭐 그건 나쁘지 않아요. 근데 부시돌 그거 멋있어 보여요. 길게 눌러 공격을 가하면 치명타로 전환되며 93의 피해를 입히는 불길을 생성합니다. 이거 한번 이걸로 충분히 없어서 근데 그건 상관없네. 그리고 무슨 빙결 퍼가 나왔으면. 최대 체력일 때 아니요 빙결 상태 빙결 돈이 충분히 없어요. 자, 아쉽다. 이건 항상 연습 공격으로 합시다. 이거는 마음에 들어요. 필요 없어. 오케이, 영락한 수목원으로 갑시다. 퇴비 포자 부피의 흙 냄새가 영락한 수목원의 공기를 한가득 메우고. 이 레벨 처음이네. 처음으로 이 레벨에 있었어. 아이고. 개 조심해야 돼요. 전 여기 이 적들이 몰라요. 오. 아.
그거 뭔데? 이종 자종 스웨누엘. 근처에 있는 두 명의 적들을 동시에 공격합니다. 이건 나쁘지. 나이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한번 해봅시다. 오, 이게 뭔데? 이게 뭔데? 버섯 소년. 오, 저 데미지 봐. 아이고. 왜 갑자기 이게 적들이 이렇게 강해졌어? 조심해야 돼. 나이스, 잘렸다. 잘렸어. 좀더 조심히 게임해야 돼요. 아니면 너무 빨리. 잘렸어. 저는 왜 머리 위에 이렇게 표정이 있어요? 무슨 뜻인지 몰라요. 오! 먹기 뻔. 왜 데미지 이렇게 많아요? 혹시 무슨 버그가 있네? 적에게 주는 피해가 100% 증가하지만 받는 피해도 100% 증가합니다. 네, 그거는 좀. 오케이, 전 아이템. 아이고. 사용하기 전에 그거는 읽었어야 했어. 그게 이거 마지막 회복이었어. 어디로 가야지? 리액션 타임 없네. 이게 뭐야? 조심히 가자. 어디로 가야 돼? 지도 보면 아마 여기 왼쪽으로 가면 돼요. 나이스. 해서 아이템 얘는 좀 무서워요. 등을 공격하면 데미지 받아요. 오오오. 나이스. 여기 아무것도 없네. 여기로 갈수 있어. 오케이. 좋은 거 주세요. 무섭네. 네. 이렇게 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거기는 그거 뭔데? 업그레이드 있어요. 그거 받아야 돼요. 업그레이드 중요해요. 어디 있네? 여기 있네. 나이스. 잔혹성으로 합시다. 그리고 여기 올라가고 올라갑시다. 왜? 하하. 오, 업그레이드 나이스. 여기 나갈 수 있어요. 근데 아직은요. 계속 잔혹성으로 가자. 데미지 아직 중요해요.
왜? 가겠네. 좋은 거 있을까? 아니요, 나 필요 없네요. 여기도 아무것도 없고. 혹시 여기 오 여기 오렌지 여기 아직 안 가봤어요. 한번 텔레포터로 텔레포터 찾아요. 레벨 참 커요. 여기 저기 있어요. 아, 다시 가겠네. 빡빡. 오른쪽은 뭐 있는지 한번 확인해 봅시다. 오, 많아요. 나이스. 나? 왜? 잘됐어. 잘 안됐어. 잘 안됐네. 올라가고 싶어요, 여기. 워워워워 도망도망. 맞을 뻔했어요. 여기 뭐 좋은 거 있나? 전기 재채기. 아니 근데 우리 잔혹송 무기 필요해요. 어이없어. 아직 볼거 많아요. 레벨이 끝이 없다. 어? 업그레이드 많이 없네. 이거 좀더 많이 필요해요. 빠빠빠빠 타격 방패. 빠빠빠 뭐가 더 좋을까? 공격을 방해하면 적이 기절합니다. 패링을 성공하면 기절이 더 오래 유지됩니다. 근데 제가 이런 거더 마음에 들어요. 아. 오. 등을 공격하면 안 돼요. 유비자의 수렁. 저 아마 처음이에요. 아마 이따 여기로 가자. 나. 나이스. 와우. 근데 이 레벨에 다양한 적들이 없네. 다 똑같아요. 빠빠빠 생존서로 헬스 좀. 오케이, 올라가자. 다음 레벨로. 아이고, 어디였어? 거기네. 유비자의 수렁.
유배자 알수룡. 변인은 귀중한 두고와 토구와 같습니다. 신중히 선택하시길. 오! 뇽. 채찍이. 아. 포병용 수류탄. 훨씬 더 좋아요. 버섯 소년? 아니, 우리 부싯돌 그걸로 한번 사용해 봅시다. 빰빰빰빰. 괜찮은데? 뭐가 더 좋아요? 오, 그 부싯돌의 데미지가 훨씬 더 좋아요. 그걸로 가자. 쇠지렛대 문을 파괴한 후 8초 동안 공격이 치명타로 참 나쁘지 않아요. 우리 빙결 상태 퍼크 있으면 좋겠네. 치명타로 준 피해가 적의 공격에 방해받지 않게 됩니다. 이거 둘다좀 별로예요. 복수심. 부상당한 후 또한 긴급전으로 적을 처치할 때마다 기술을 재사용. 뭐가 좋을까? 강령술. 패링에 성공하면 때마다 기술 패링 성공할 직후 강한 공격 이걸로 반격기로. 회복약도 돌아받았어요. 오케이, 이번 이 레벨 아마 처음이에요. 처음 봤어요. 궁금해요, 어떤지. 숲과 교감을 나눈 덕분에 유배자들은 진드그류부터 안전했지만 병감증의 참화에서 무사하진 못했습니다. 오, 음악이 좋네. 걔 조심해야 돼요. 와, 이거 버스인 줄 몰랐어. 죽었어 이미? 아니지. 버스 아니었어? 너무 빨리 죽었는데? 당신 누구야? 올라가자. 워, 워. 이 컴이 괜찮은데? 빵, 빵, 빵. 오, 나이스 업그레이드. 빠빠빠 생존술로 합시다. 헬스 좀더 많이 받아서. 바이바이. 아이고. 무섭네. 패링 많이 해야 하네요. 빠빠빠빠빠 길이 어디야? 여기로. 잘렸네. 다 배려 없네. 여기 내려갈 수 있을까? 아니야. 오케이. 여기도 한번 지도 확. 오, 거기는 업그레이드 있어요.
여기 있네. 또 생존 솔로. 잔혹성 안 받으면. 방패가 너무 좋아요. 오, 얘못 봤어. 페이퍼 가자. 여기는 다른 거 없네. 오케이, 한번 여기 텔레포터로. 우리 어디야? 우리 거기네. 네, 이쪽이만 한것 같아. 왼쪽으로 계속 가자. 난이도는 제일 낮은 난이도이라도 이렇게 못하네. 오케이, 한번 더. 좋은 무기 주세요. 이거 좋아요. 레이피어. 구르기도 오는 페링의 직후에 진몽타로 강합니다. 그래서 이걸로 합시다. 얼음 방패 다시. 빡빡빡빡빡빡 빡빡빡빡 빨라요. 오케이. 나 아직 데미지 참 낮았네. 아우. 어이없어. 한번 그냥 첫 레벨에 데미지 안 받으면 좋겠어요. 어렵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왠지 진짜 어렵네. 나이스 업그레이드. 우리는 잔혹성으로 못 올라가요. 가기 전에 이엔 잡자. 적을 나오면 안 돼. 다 학살해야 돼. 오, 잃을 거 없네. 빵. 오. 영약한 20권. 좀 있다, 좀 있다, 좀 있다. 다른 거 있을 거야. 우리 필요한 거는, 아, 여기 이미 있었어요. 우리 필요한 거는 업그레이드예요. 업그레이드. 아이템도 나쁘지 않아요. 빠빠빠빠 늑대 덫. 두 개의 덫을 발사합니다. 덫을 적을 이동 물가 상태로 만들고 5초 동안 받는 피해를 초당 공격력 34만큼 증가시킵니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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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계속 가자. 먹으면 좀셀 데가 없어서요. 조사하기. 죽은 직배 됐어. 뭐,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오. 여기 오렌지만 있어요. 팻말, 톰의 초소, 죄수겸 버서 작박사. 오케이. 버려진 직후에 되었어. 오. 다시 보니 짐들을 집으로 삼은지 가족이 있구만.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이거 왜, 아! 비밀 방 찾았어.
게임이 더 건부 귓이 없네. 좋은 거 주세요. 아, 버렸디. 그건 나쁘지 않아요. 친구를 만들어요. 먹자, 먹자. 먹자, 먹자. 냠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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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냠냠냠냠냠냠냠냠냠. 좀 오래 걸리네. 데미지 아직. 오, 이거는 독성 하수도로. 오케이, 어디로 갈까? 한번 힘. 독성 하수도 죄인이대로 역력한 수목원. 그냥 독성 하수도로 갑시다. 전 아직 그 레벨 다 구별할 순 없어요. 어디가 어딘지 몰라요. 그래서 야뭐 아직 이게 몇 번만 했으니까. 오? 아, 이거 봐. 나이스. 니 근데 이거는 장검. 오, 공격할 때마다 체력이 1%만큼 회복되지만 근접 전투 한정 받는 피해도 100% 증가합니다. 아니요. 뻘레띠 더 좋은 걸로. 더 좋을 것 같아요. 나갑시다. 우리 뭐 살까? 뭐 살까? 이거는 좀 이따 전 새로운 무기 만들고 싶어요. 이거는 별로예요. 이거는 이제 안 제일 별로인 무기인 이자고 생. 말이 어려워요. 졌어요. 관란 그거 뭐 속도 버프가 활성화된 동안 근접 공격 시 공격 노력에 따라 소량의 체력을 회복합니다. 동상 감속 상태 때 초당 공격이. 아, 스킨도 있네. 아니 무기 먼저로 이걸로. 잘못 눌렀어. 나이스. 그리고 재채도 나이스. 더 많이 있네. 한번 괜찮은데? 데미지 어때요? 데미지 훨씬 더 높았는데. 문을 파괴할 후 8초 동안 공격을 치명타로. 괜찮은데? 이거 괜찮은데? 이거 필요 없어요. 이거 한번. 오오. 방패를 무시합니다. 채찍 끝으로 적을 타격하면 치명타로 전환됩니다. 감속 상태 대상에 30% 추가 피해를 줍니다. 우리 얼음 방패 있으니까 아마 그 채찍이 채찍을 사용하기가 나쁘지 않아요. 일단 방패 공격. 오케이. 패링을 짓고 가하는 공격을 피해가 훨씬 좋아요. 빙결 이거 별로예요. 다른 거 필요했네. 연속 공격 그리고 회복도 필요 없네. 오케이. 우리 아직 업그레이드 하나만 찾았어요. 그거 좀 문제네요. 더 많이 필요해요. 아마 이 게임 처음으로 깨려고 데미지보다 좀. 오, 나이스. 올라가자.
괜찮은데? 마음에 들어요. 빵. 약간 아 마음이 아파요. 오, 잘 됐네. 왜 갑자기 그렇게 데미지 높아요? 조심하자. 데미지 안 당하면 좋겠어요. 근데 이 쥐 너무 위험하다. 이 레벨에는 그 쥐가 너무 싫어요. 너무 빨라서. 오, 나이스. 뭐 생존설로 가야 되네. 까비. 어이없어. 페이북 감사합니다. 와! 아이고. 잘 됐어. 조심하라. 집중. 고대 하수도 걔 있다. 에, 왜못 올라가? 여기 아직 여전 찾을 거 있을까? 오, 나이스. 투척용 탄검 발음이 어때요? 줄혈? 출혈을 유발합니다. 초령 공격 공격력 50, 지속 시간 3초, 또한 자동으로 제일 민첩한 적을 축적합니다. 저 너무 빨리 읽고 있어요. 좀더 똑바로 읽어야 돼요. 발음이 안 좋아요. 발음이 안 좋네. 아, 이것도 나쁘지 않아요. 제 발음이 좀 연습해야 돼요. 제 영상 보니 항상 아 발음이 좀안 좋다 그런 생각 들어요. 근데 어려워요. 왜 외국어로 게임하면서 게임에 집중하고 한국어로 얘기하고 발음에 집중하고 다 동시에 하는 것이 쉽진 않아요. 재밌지만 아! 죽을 뻔했어. 여기 다른 거 없나? 내려갈 수 있어. 오케이. 계속 가자. 볼거 많아요. 하하, 제 친구들이. 어디로 갈수 있을까? 이거는 필요 없네. 방패도 중요해요. 그거 뭔지 몰라요. 근데 너무 비싸요. 아니, 한번 들어가죠. 그냥 어떤 거 영약 잃은 체력이 55% 추가 체력에 부여하고 받는 피해를 20%만큼 감소시킵니다. 또한 10초 동안 병 감증으로부터 보호받습니다.
괜찮은데? 써봅시다. 방어는 항상 중요해요. 지복이로는 하하 뒤에서 공격했어. 수류탄 필요 없네. 계속 가자. 오! 아이템 방. 오, 더 좋은 얼음 방패? 빠빠빠빠빠빠빠빠. 또 좋을까? 공격력 66%. 치명타로 주는 피해가 30% 증가하며 행동 후. 아, 근데 제가 이런 패링 직후 가하는 공격을 피해가 300% 증가합니다. 그거 있다. 오. 다른 레벨에 들어가기 전에 그거 그 퍼크 다시 방패 붙으면 좋겠어요. 와이 없어. 아이 와 진짜 그 쥐가 진짜 아이고 어이없어. 왜 이래? 와! 와! 여기 뭐 있어요? 올라갈 수 있어? 네, 오케이. 아, 독. 저 헬스 아이템 나쁘지 않아요. 유염된 교도소 확인해 봅시다. 어떤지. 이런 이런 좋은 거 주세요. 뭐가? 버섯 소년. 아군 버섯 소년을 소환합니다. 친구를 만들어? 버섯 소년은 적에게 돌진하여 방해하고 66의 피해를 입힙니다. 적이 벽에 부딪히면 132의 추가 피해를 입힙니다. 다시 한번 파동시키면 397의 피해를 입히고 영혼을 더럽힙니다. 이건 먼저. 오케이. 치명타로 주는 피해가 30% 증가합니다. 아니, 패링 후 필요하죠. 패링 후, 패링 후. 어어, 패링 후. 어어? 또 넘네. 까비. 반격기 그거 항상 패링을 위한 좋은 퍼크네요. 숨이 끊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과학을 귀한. 네, 빨리 보자고요. 해볼까? 도전해봅시다. 신들의 노여움을 샀습니다. 단 한때만 맞아도 목숨을 잃게 된 것입니다. 저주를 풀려면 적을 심령 처지하십시오. 그렇게 하자. 이걸로 돈도 많이 받았네. 오케이, 지금 조심히 합시다.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처음 봤어.
아이고, 이거 이게 너무 재밌어요. 너무 어려워요. 왜 이렇게 어려워? 왜? 다음에 봐요.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